안녕 여러분, 러비입니다. 오늘 저의 영상에서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비타민 추천, 비타민과 영양제 추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요즘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, 저는 주로 저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고 뭘 했고 어떤 걸 먹었고 이런 걸 주로 찍는데,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먹는 영상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것도 먹는 거네. 어쨌든 이건 역시 먹는 거지만 약간 추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영상입니다.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비타민이나 어떤 영양제 같은 거를 전혀 nothing,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.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지나가고 2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챙겨 먹어야겠구나. 머리가 아니라 이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. 이제는 몸이 달라짐을 너무 절실하게 느껴가지고, 몸소 느껴가지고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4가지입니다. 하나씩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그 가지수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. 막 이곳저곳에서 들려요. 야, 그게 좋대. 아, 그래? 야, 이거를 꼭 먹어야 된대. 아, 그래? 또 제가 엄청난 팔랑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총 먹고 있는 게 4가지인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유산균입니다. 유산균. 저 여성이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저는 생리가 가까워지면 그렇게 변비가 와요. 진짜. 이게 의학적으로 이 생리전 증후군에 변비가 있어요. 근데 저는 꼭 생리 전에 변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유산균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영양제는 바로 이 유산균입니다. 혼합유산균. 이거는 코리아나 제품인데, 이건 사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준 거라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는 주변에 코리아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 사거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제가 이것도 먹어보고 다른 유산균도 먹어봤거든요. 이거 원래는 이거를 먹었었어요. 락토핏 생유산균. 락토핏 생유산균을 먹었었는데, 이거 다 안 먹은 거 보이시죠?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 같은 거예요. 한 3개월 먹었거든요? 3개월 먹었는데 그냥 뭐 먹기 전보다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게 막 속 시원하게 통쾌하진 않았거든요? 근데 얘는 아직 한 통도 다 안 먹었는데, 얘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 잘 갑니다. 화장실을 아침마다 가요. 그래서 얘는 아마 제가 꾸준히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얘 거의 다 먹어가요. 어머! 세 개밖에 안 남았어. 다 먹었네. 사야겠네. 이거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엔 비오틴. 요 비오틴은 제가 친구 추천으로 알게 됐는데, 제가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? 머리숱이 없다기보다 되게 얇아요. 머리숱은 보통인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요. 이 비오틴이 뭐가 좋냐면은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의 흡수를 도와줘요. 우리가 몸의 세포들이 이 좋은 영양분을 잘 품고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, 그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영양분을 자꾸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된단 말이죠. 근데 이 비오틴이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우리 몸이 잘 가지고 있고 잘 흡수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비오틴입니다. 비오틴을 먹으면서 제가 몸소 느낀 건 뭐냐면, 우선 머리카락이 진짜 빨리 자라요. 그리고 손톱 발톱이 진짜 빨리 자라요. 진짜. 근데 저 말고도 비오틴을 먹고 있는 다른 친구도 이 부분은 정말 격공했어요. 손톱 발톱이 너무 빨리 자란다. 그리고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. 보시면 저 여기 뿔이 나온 거 조금 보이시나요? 제가 탈색을 한 지 3개월이 됐어요. 3개월 동안 이만큼이 자란 거예요. 보이세요? 진짜 빨리 자라죠. 머리가 정말 빨리 자라고. 항상 인바디를 하면 단백질 부족이 뜨더라고요. 근데 저는 고기 정말 나름 잘 챙겨 먹고 물도 정말 많이 마시는데 단백질이 계속 부족하길래, 또 먹은 이유도 있어요. 좀 내 몸이 단백질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자꾸 내 배출을 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먹고 있는데,
아주 좋습니다. BOT는 잘 보고 사셔야 돼요. 이게 7,000짜리가 있고, 이게 만짜리가 있고, 이 숫자마다 가지고 있는 수치가 다르거든요. 네, 원래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건데, 먹어보고 뭔가, 좀 몸에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하나씩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저는 하루에 한 알씩 먹어도 괜찮길래 하루에 한 알씩 먹어주고 있는 중입니다. 그 다음은 루테인. 루테인은 눈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데요.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 스마트폰 정말 많이 보잖아요. 제가 원래 시력이 진짜 좋았어요. 제 시력이 1.7, 거의 1.7, 둘 똑같이 1.7, 1.8 이 정도였는데 진짜 올해 들어서 눈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예요. 진짜 언제 느꼈냐면은 지하철을 타갖고서 원래는 저는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앉은 자리에서도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보였거든요. 그래서 저 정도니까 이렇게 남았다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여요. 아예 안 보이고 만약에 길 가다가 저기 멀리 간판을 봐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저 멀리에서 친구가 오면은 내 친구인 건 알아요. 그 형상으로 내 친구는 알겠는데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고 요즘에 급격하게 눈이 나빠지고 있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무서워서 샀어요. 진짜. 아니 갑자기 20대 후반이 되자마자 눈이 갑자기 너무 나빠져갖고서 이거 뭐지? 아 루테인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샀습니다. 여러분 눈 시력 건강 잃기 전에 루테인 드세요. 저는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. 너무 무섭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멀티비타민. 멀티비타민 먹고 있는데 이거는 비타민하우스? 맞나? 비타민하우스 웰플러스. 웰플러스의 비타민하우스의 멀티비타민인데 여기에는 비타민 A, 비타민 B1, 비타민 B6, C, D, E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. 엽산, 셀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비타민은 많이 섭취해도 필요한 양만 흡수를 하고 필요 없는 나머지는 알아서 배출을 한다고 해요. 똑똑하죠 우리 몸이. 그런데 영양제 살 때 조금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멀티비타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영양제를 같이 먹고 있잖아요. 이럴 때 여기 비오틴 그리고 이 루테인에 이 비오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비타민도 같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산 거라서 비오틴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 루테인도 영어로 써있네. 이것도 제가 알아보고 산 건데 최대한 비타민이 안 겹치도록 샀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다 겹치지 않게 샀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때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정말 엄청 찾아보고 산 것들이라서 난 찾아보기 귀찮아 그냥 다른 사람이 추천해준 거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산 거 그대로 사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도 뭐 사람마다 케바케고 다르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되게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산 것들이라서 제가 잘 까먹어서 이게 왜 좋았고 이게 어떤 거에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좋은 점이 있었고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며칠 몇 주간 열심히 찾아보고 샀다라는 거 먹는 거 잘 먹어야 하니까요. 그러니까 뭐 이 제품들은 광고도 아니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 그대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네 이렇게 오늘은 저의 영양제 추천 영상이었고요. 우리 모두 건강하게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잘 먹고 행복하게 살자고요. 저의 영양제 리뷰,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어떤 건지 영양제 소개 영상이었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! 여러분 건강하세요.